2023년 1월 18일 부동산 뉴스입니다. GTX도 통하지 않는 분양권 마이너스 피해 시대가 왔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 기대감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경기도 화성시와 양주시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값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잇단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이자 부담 가중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줄줄이 손절매에 나서며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TX A 노선 신설 기대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던 화성시 봉담읍 봉담 8학원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권이 지난달 6일 2억 2,807만 원에 팔렸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4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분양가 대비 반토막 난 가격입니다. GTX A 정차역인 동탄역 인근에서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6억 7,640만 원까지 올랐던 반월동 신동탄 포레자이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권은 4억 2,723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 3,94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1,000만 원이 하락한 가격입니다. GTX C 기점인 경기도 양주 신도시에서도 수천만 원씩 떨어진 분양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양주시 옥정동 양주 옥정 신도시 디에트르 프레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3억 4,58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3억 3,330만 원에 거래가 되는 등 분양가 아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오니 GTX도 통하지 않는 것이 당분간 급매물 위주로 조정 장세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